이제 오늘의 게스트를 만나볼 차례인데요. 이분들과 인연이 깊다는 박준규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아, 제가 이분들은 뭐 가족과 다름이 없습니다. 네. 술 취향부터 모든 취향, 말투나 모든 것까지 다 아주 그냥 찰떡궁합이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며느리감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. 그리고 제 동생 유혜정 양과 그 딸 규현 양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릴 적 그 자꾸 귀여웠던 모습만 기억을 하는데 정말 몰라보게 성장을 했어요. 아, 그럼요. 그때 세월이 벌써 한 10년이 훌쩍 넘었거든요. 아... 그때는 제 허리까지 왔던 애가 이제 저랑 거의 비슷해요. 아, 그러니까요. 더 크지 않아요? 아,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남들이 좀 제가 좀 더 크다 막 이러면은 네. 엄청 속상해 하더라고요. 엄마가 원래 더 큰데 자기가 비율이 안 좋아가지고 작아 보이는 거 아니냐고. 엄청 자존심 상하더라고요. 저를 이렇게 앞서가려고 그러니까.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저보다 잘생겼다면 짜증이 나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런 거 있어요. 있어요, 진짜. 아, 진짜요? 아니, 근데 따님이 아이돌 닮았어요. 아, 진짜요? 네, 혹시 CLC 권은빈 씨 닮았다는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? 그래요? 너도 질투한다, 질투한다. 어, 저는 누구 닮았어요? 선배님, 마릴린 먼로. 진짜 멋지다. 너무 짱이에요. 네. 왜요, 정말 옆에서. 근데 듣기로는 최근에 규현 씨가 독립을 하셨다고 했어요. 원래 작년까지는 엄마랑 같이 잠을 잤었어요. 근데 이제 그냥 제 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독립을 했는데 엄청 서운해하더라고요. 아. 방을 새로 생겼다고. 아, 그러니까 독립이 안방에서 옆방으로 옮겨가요. 독립은 독립이죠. 근데 지금 실감 안 나시죠? 진짜. 그게 그렇게 서운할지 몰랐어요. 20년을 저랑 한 번도 떨어져서 자본 적이 없던 아이가 어느 날 딱 봤더니 방을 옮겨간 거예요. 뒤통수를 한 방 딱 맞고 약간 눈물이 나더라고요. 며칠 동안 약간 우울감이 있었어요. 근데 이 큰 아이랑 같이 자고 싶어요? 난 모르겠어요. 너무 익숙해서 진짜 그때가 나한테는 가장 큰 상실감이었어요.